인류가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광자대의 존재는 어쩌면 기존 성인들이 언급한 천국이자 용환학원의 세상이라 할 수 있겠고, 광자대로 진입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변화의 사건들은 천국과 용환학원, 즉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전 신께서 주관하시는 환란과 심판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과학이라는 분야가 늘 그려왔지만 이번에도 기성 종교에 막연했던 구원과 천국에 대해 그 현실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. 지금까지 변해버린 세상의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이라면 분명 현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과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맞이해야만 하는 사건들, 그리고 그 사건들 이후에 찾아오게 될 새로운 희망의 소식들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였을 것입니다. 지금까지의 내용에 동의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보다 더 본격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새로운 소식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. 어쩌면 그 길만이 여러분들이 광자대로의 진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직 실감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.